자, 여주 한글시장 5일장은요 매월 5일과 10일마다 열리는데요.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큰 5일장이라는군요. 와, 작물기 진짜 많다. 우와, 싱싱한 야채, 채소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와, 가지다. 가지가, 우와. 아, 마을이 오늘 저녁 반찬 어때? 가지 먹고. 아, 가지 저 너무 좋아하죠, 또. 언니. 개인적으로 가지 좋아해? 네, 채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이거 사람한테 좋다. 아, 그래요? 그래요, 어머니? 이거 하나 사야겠네. 이거 사가서 갈까요? 이거 얼마예요, 어머니? 3,000원! 어머머머. 너무 싼 거 아니야? 사람한테 좋대. 자, 사람한테도 이거, 좋아요? 아. 어머니, 이거 하나 주세요, 저희.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저희가 더 고마워요. 맥락 썰어서? 네. 튀김가루. 네. 그래도 내가 짜서 먹어도 튀기는 거고. 네. 아. 그렇다면 쭉쭉쭉해서 이렇게 삼발이 놓고 쪄서 네. 젓갈로 이렇게 이렇게 짜게 가지고 무쳐 먹어. 아, 무치. 오, 너무 많이 주신다 우리 어머니. 아유, 감사합니다. 상품권 여기 있습니다. 가지 특템.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럼요. 저희가 노래를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노래 한 곡 해드릴까요? 좋지. 좋아요. 아, 나의 우리 찔레 꽃불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가스 튀김과 어머머머머 하나 둘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와, 진짜 많다. 일곱 개가 만 원. 사장님, 예. 돈가스도 정말 맛있겠지만 예. 우리 한글시장, 예. 여주 한글시장 자랑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정말 상인들이 네.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 갖다가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어서 아. 정말 그 소문 못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온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듣고 왔잖아요. 아, 정말요? 아, 네. 이거 한번 맛 한번. 뜨거우면 어떡해? 뜨거운 맛까지. 허해서. 허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어떻게 팔아요? 소스가 또 일반. 들어갑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응. 리얼. 음미하시고. 맛을 음미하시고. 사장님, 사장님 비절, 비절. 오케이. 아니, 대한민국 최고 돈가스 맞아요. 네, 맞아요. 나 깜짝 놀랐어. 이거 돈가스가 맞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리얼. 도라지, 도라지. 누가 요즘 고물가 시대라고 했나요? 여주 한글시장에는 그런 말 몰라요. 가격은 저렴하게, 양은 무조건 많이. 품질 좋고 맛도 좋고 여주 한글시장 5일장 최고로세. 아, 5일장 구경도 하고 슬슬 목마르지 않아요 언니? 아, 조금 덥기도 하고 우리 시원한 거 뭐 마셔야 되지 않을까? 시원한 거? 올레! 여기 바로 카페 있는데? 올레 올레 튕기지 말고 내게 달려 올레 올레. 안녕하세요. 어머, 여긴 사장님들이 이렇게 멋지신 분들이 계시네요. 바리스타신가 보다. 이제는 바리스타도 시니어 시대. 멋진 시니어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특별한 카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여주 한글시장에는요, 여주시 어르신들께서 구수하게 내려주는 커피가 일품인 카페가 있습니다. 요즘 여주시에서는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바리스타 육성 교실을 운영 중인데요. 교육을 이수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바리스타로 멋지게 활약하고 계시죠. 어르신들이 여기 오시면은 일하면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끔 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멋지다고 제2의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사시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가 그 손님들한테 힐링을 받는 거지. 아~ 황혼에 다시 시작한 인생. 진한 커피처럼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내려주신 차 한 잔은 다양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딱 여기가 그렇더군요. 나이 하나란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활력 넘치는 생활장터, 삶의 향기 묻어나는 쇼핑의 천국. 이제 여주 한글시장에서 찾은 마지막 장소를 만나보시죠. 야, 이거 뭐야? 똑똑. 야, 박물관인가 봐. 우와, 우와, 시장에 이런 게 있어? 우와, 옛날 물건인가 봐요. 여주 한글시장에는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생활사 박물관 여주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지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다가 물건을 놔두지, 이런 뜻인가? 아니,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곳이에요? 뭐예요? 여기는요, 그 여주에서 사신 분들의 그 소소한 이야기를 이제 소박하게 담은 여주두지예요. 두지가 네. 무슨 뜻이냐면, 네. 여기 보시는 뒤주 있죠? 네. 뒤주를 한글형 한자로 만든 거예요. 아~ 옛날의 이야기를, 소소한 이야기를 소박하게 담은, 이야기를 담은 도지죠. 너무 의미 있는 박물관이네요. 생활했던 그 사용을 했던 물건들을 네. 지금 여기에 박물관에 이렇게 딱 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와. 전시관이죠. 와. 생활문화 전시관이죠. 아, 생활력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네요. 아니. 여주 한글시장 들리기 전에 네. 장보러 가기 전에 여기 먼저 봐야겠어. 아, 그니까요. 여주 각 마을의 역사와 삶의 향기를 담은 여주 두지. 평범한 일상 속에 다채로운 삶이 녹아있는 물건과 기록을 보며 자연스럽게 여주의 옛 이야기도 알게 되고 여주 어르신들의 진솔한 삶도 느꼈답니다. 여주 한글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구경 잘 하셨나요? 곧 다가올 한글날을 맞이해서요, 한글의 사랑과 어를 이 여주 한글시장에서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 전통시장 트로트 응원단 슬기와 나유리는 다음 전통시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응원곡으로 마무리해볼까요? 하나, 둘, 셋!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일상 곳곳에서 예술 무대가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하게 나와서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연말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을 날씨가 좋은지 모르고 있다가 공연하고 보니까 더 좋게 느껴져요.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밤 낭만을 더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함께 즐겨보시죠.